그래, 근데 이거 살짝 의자 접는 버튼이 없네요, 이거? 아, 수동입니다. 아, 수동? 아, 네. 뭔가 이 남자의 차니까? 디펜더니까요. 아, 디펜더니까? 네.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? 네네. 그, 어택은 없나요, 어택? 이동할까요? 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제폴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저 아직 이 아우디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, 요즘에 너무 SUV가 사고 싶기는 해요. 이제 세단만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요즘 SUV가 완전 대세잖아요. 그래서 제가 늘 뽑는 뭐 이제 현실적인 드림카가 뭐 이제 BMW의 X7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요거랑 경쟁할 만한 또 유니크한 차가 나왔더라고요, 또. 그래서 요거를 또 보러 왔는데, 야, 이거 갈등 많이 될 것 같아요. 특히 X7 사실 분들 이 차를 좀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. 아, 이쁘네. 이쁘네. 오세요. 따라오세요. 아, 여러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디펜더 130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롱바디에 8인승으로 나온 건데, 이게 진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X7하고 벤츠 GLS하고 그런 거 고민이신 분들이, 아, 나는 완전히 정통 SUV의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또 선택을 많이 한다 그래요. 요거는 이제 혹시 몰라서 가져봤어요. 가장 기초 모델이죠, 110. 요거는 이제 숏바디는 아니고 그냥 5인승 차인데, 예전에 저희 그 호피디님 옛날에 이거 뽑았었잖아요. 출고기도 찍고 했었는데 금세 팔더라고요. 일단 요, 그래서 기존 모델하고 제가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130 롱바디 모델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고, 이게 X7에 비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. 가격도 한 돈 1,000만 원 싸거든요. X7이 한 1억 5천대. 그 오늘 갖고 온 게 이제 D300이라고 디젤인데, 아, 1억 3,700만 원 정도 합니다. 1,300만 원이 싸네. 과연 X7 40분들이 또 요 차도 한번 관심이 생길지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겠습니다. 오늘 또 그 X7을 죽이기 위해 나왔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진짜요? 드디어. 너무 열받게 하나요, X7이? X7이 열받게 하는 거 아니고, 네. 드디어 이제 디펜더 130이라고. 아, 네. 네, 기다리시던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, 네, X7하고 GLS 고민을 많이 해요? 많이 하시고요. 네. 실제로 제 계약하신 고객님도, 네, 다음 달 출고 예정이시긴 한데, 네, 지금 현재 GLS 계약 넣어놓으셔가지고 지금 좀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. 아, 솔직히 붙을만해요? 어때요? X7하고 GLS는, 네, 그냥 너무 편안하고 일반적인 SUV라고 보신다고 하면, 네, 디펜더는 정통적인 SUV 느낌의 8인승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이 패밀리카로도 제격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. 네. 아, 일단은 요 앞에가 이제 130부터는 X다이나믹이라 그래가지고 외관이 좀 변해서 나와요, 이쁘게. 이쪽은 이제 다크 크롬이 들어갔어요. 예전에 요거를 크롬이 싫어서 블랙으로 랩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딱히 랩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근데 시승차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? 이거 화이트 갖고 와서 인기 폭발 아니었나요? 지금 제가 가져온 차량은, 네, 세도나 레드라고 해서. 아, 레드예요? 버건디가, 네, 아니고? 130 전용으로 이제 처음 나온 색상입니다. 근데 요 색깔 괜찮아졌다. 요거 하니까 좀 괜찮네. 네. 사실 요 크롬, 아, 뭔가 좀 애매했거든요. 나 같아도 이거 랩핑 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,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관이 좀 바뀌었어요.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. 이게 일단 길이 보시면은 일반 120하고 130하고 한 요 정도 폭 정도 차이가 딱 나거든요. 이 차가 드디어 이제 거의 5.1m. 이 차는 5m가 안 넘어요. 4m 한 70 정도 되는데 확실히 많이 길었어요. 그런데 이제 X7하고 또 비교를 하자면 X7은 요 정도 더 길더라고요. 그거는 거의 한 5.2m 정도 돼요. 실내 공간은 또 이 녀석이 또 더 넓더라고요. 그리고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? 우리 110 사셔가지고 이 커버 세팅하신 분들 많았죠? 싸제로다가. 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. 여기에 원래 차 색깔이랑 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, 이제는 요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세팅해서 들어오니까, 나는 이왕 살 거 5인승 말고 또 X7 6인승 막 이런 거 말고 아예 8명 태우고 싶다, 난 꽉 채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차라리 요 130으로 가는 게 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가격대가 오늘 갖고 온 건 디젤이긴 하지만 1억 3,700이면 진짜 한 1,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. 이 정도면 요거로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? 그냥 기존 110 이게 아쉬웠어요, 요거. 커버. 아, 이 커버 솔직히 좀 간지 안 나잖아요, 이거. 요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많이 커버했습니까? 우리 호피디님도 커버 따로 다 사서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110 같은 경우는 요 그냥 타이어가 달려있으니까 살짝 좀 멋이 떨어지네요. 예전에 제가 110 같은 경우는 출고기랑 자세한 시승기도 올려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, 아, 요쪽도 크롬 들어가 있는 게 좀 별로였는데 요쪽은 또 다크그레이가 들어가 있네. 얘는 견인고리가 달려있네요? 견인고리 기본입니다.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? 네, 기본입니다. 그럼 요게 이제 그 캠핑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? 그렇죠. 그럼 여기도, 네, 일부러 파는 거예요? 아, 그게, 네, 저희가 주차를 하다가, 네, 다른 직원이 박아서. 아, 박았어요? 살짝 폼이 들어갔습니다. 그럼 이 차 할인 한 1,000만 원 들어가나요? 아, 저희 신차량이라서 어차피 요거는. 아, 그래요? 네, 판매용 차량이 아닙니다. 아, 네. 여기 이제 시원하게 해드셨네, 요쪽을. 아, 그리고 얘도 지바겐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게, 얘까지는 또 26cm거든요, 이 차가. 그래서 지바겐 끄신 분들이 후면 주차하다가 얘를 찌그러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요거 주차할 때 요 타이어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
아, 근데 요 문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거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네. X7 같은 건 있다 말하긴 한데 트렁크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. 이쪽 사이즈가. 이거 문이 너무 귀여운데 이쁘다 이거. 이런 거 아시죠? 이쪽에 막 수많은 옵션이라는 거 다 달 수 있는 거 이쪽에. 요게 3열까지 다 펴놓은 건데 이렇게 펴놓으면 이제 트렁크 공간이 요 정도 나오네요. 근데 요거 다 또 수동으로 접어야 되죠? 네, 수동입니다. 아, 이쪽은 다 수동이고. 네. 사실 뭐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네. 전동보다는 수동이 좀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아, 그래요?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전동이 있었으면 저희도 드디어 전동이 나옵니다. 이거 아니에요? 아, 전동은 다른 레인지 로버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. 아, 그래요? 네. 이쪽에 이제 소화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네. 벤츠는 여기 밑에 달려있던데, 앞좌석 시트 밑에. 아, 저희도 이제 다른 원하시는 곳에다가 다 장착을 하실 수 있는데, 네. 일단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에 꺼내놨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만약 3열도 세워도 그냥 적당한 좀 짐을 실어놓을 수 있는 정도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정도 급에는 에어 서스펜션 기본 아니겠습니까? 이쪽에서 이제 버튼으로 차 올리고 내리고, 이 차 이제 이런 게 다 기본 세팅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전기를 꽂는 곳이 돼 있네. 캠핑 생각하면은 요건 좀 기본이죠. 그래, 근데 이거 살짝 의자 접는 버튼이 없네요, 이거? 아, 수동입니다. 아, 수동? 아, 네. 뭔가 이 남자의 차니까? 디펜더니까요. 아, 디펜더니까? 네.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? 네네. 그, 어택은 없나요, 어택? 이동할까요? 네. 요게 X다이나믹이 들어가가지고 요쪽이 이제 그냥 크롬이 안 들어가고 여기도 다크 그레이가 들어가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요거 이쁘다. 이게 휠 색깔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거를 사서 그 사제로 발판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 않아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여기서도 정식으로 발판 달 수 있죠? 네, 지금도 저희가 네. 그 정식으로 장착을 한 거고요. 아, 이게 80만원이에요? 한 80만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동으로 하는 건 사제로 해야 되고? 전동도 순정으로 있기는 한데 네. 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0만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호피님이 사제로 하셨구나. 아, 너무 비싸니까. 아, 요쪽이 저는 너무 길어져서 뭔가 좀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. 비율이 좀 별로지 않을까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. 이쪽이 확실히 길어졌네요. 이쪽 라인이 차가 5.1m밖에 안 되거든요. 보통 좀 제가 타는 것도 거의 5.4m 정도고. 근데 차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? 저게 5.4m예요. 저게 아우디가 거의. 근데 이 차가 더 길어 보이지? 앞에 본네트가 다른 일반 SUV보다 조금 짧은 편이라 저희는 뒤에가 좀 많이 깁니다. 이 차가 X7보다 차가 높아요. 그러니까 실내 앉았을 때 이 공간이랑 이런 건 엄청 만족스러울 거거든요. 실내는 뭐 따로 변한 게 없네요. 기존 110이랑 똑같고, 아, 요쪽에 이제 X다이나믹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다른 점은 이제 시트를 보시면 일반 110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가죽이고요. 그리고 X다이나믹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톤으로 되어 있고, 모서리 부분은 이제 패브릭으로 들어갑니다. 제가 레인지로버 의자에만 앉을 때도 그때 감탄을 했어요.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앉을 때 괜찮네 정도였거든요. 디펜더로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올지. 이 정도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디펜더는 네. 앉았을 때 괜찮은데? 시트보다도 앞을 보시면 어머 그 느낌의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. 아, 이 엄청난 시야. 와, 이 SUV 이 맛에 타는 거 아닙니까? 진짜? 아, 그리고 요거도 이제 3000cc 디젤인데 하, 저 110도 되게 조용했거든요? 똑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오, 괜찮은데? 조용한데? 아, 근데 요즘 이렇게 디젤도 다 조용하게 나오는 거예요, 열받게. 네, 그래, 가솔린 살 때 그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모양 다 그대로고요. 역시나 이제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거 되게 많네. 와, 그리고 요쪽에가 이제 막 원래 조수석 핸드폰도 넣고, 물건 넣고, 요쪽에 이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. 여기 옛날에 호피디님이 여기 막아놨었는데 이거 딱 이렇게 사지로 다 사더라고요. 막아놓는 거. 이쪽에도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게. 그래서 수납 공간 많은 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여전히 괜찮네요. 아, 이제 130 고민이신 분들은 저 운전석보다 여기를 보여줘야죠 이제. 2열에도 진짜 통풍이 들어가다니. 통풍 시트는 앞좌석만 들어가고요. 여기 통풍 시트 표시 있는데요? 그건 표시만 되어 있는 거라서. 네, 2열하고 3열은 열선만 들어갑니다. 아, 왜 안 들어? 왜 안 넣어줬어요? 표시만 넣고? 그러게요. 저 110 모델에는 이거 뒷좌석 리클라인이 안 됐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호피님도 이게 막 고리를 사서 의자 각도를 막 눕히는 방법 막 연구하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이걸로 의자를 눕힐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눕히면은 그래! 이 정도 각은 좀 누워줘야지. 괜찮네 이렇게 되니까. 진짜 일단은 그 X7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데 공간이 주는 이 넉넉함이 있어요. 또 요거는 일단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 요 차도 초강추예요 정말. 아, 근데 저 화면은 이제 다 공통으로 쓰나 봐요. 레인지로버나 스포츠나. 저도 네. 팀앱 다 나오죠, 꽉 차서. 네, 야, 나옵니다. 요즘 최고 메리트 아닌가요? 네. 그 외에는 살짝 좀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맛이 있긴 했어요.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투박한 맛. 2열에 앉았을 때 이게 쫙 보여줘. 이 썬루프가 이 개방감이 높은데 요거까지 있으니까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. 아, 요 3열에도 이제 썬루프를 다 만들어놨네. 이게 원래 없지 않았어요? 네, 없습니다. 여러분, 진짜 3열은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아, 이렇게. 아, 근데 이게 사실 그 8인승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은 고문이네. 마지막 3열은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이 좀 앉으시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걸 딱 뒤로 하면은 뭐야? 공간 나쁘지 않네? 괜찮죠? 네.
아,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해요. 무릎 공간이요. 닿기는 닿는데 놓을만해요. 그래서 저보다 키 작으신 분들은 여유 있게 타겠는데요. 리클라잉 안 된 곳은 무릎이 안 닿네.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3열에 열선이 있어요. 여기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좀 개방감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숄더 프레스로 이렇게. 아, 여기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3열로 다 이렇게 접어봤는데, 아, 아쉬운 게 이쪽에 좀 턱이 좀 져 있어요. 캠핑족들은 여기에 맞는 평타나 매트나 이런 걸 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고, 대리 여기에 막 이렇게 과일이랑 막 이렇게 술이랑 좀 쌓아놓으면 다 쏟아지겠는데요?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그 사과를 잔뜩 쌓아놓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야, 이쪽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. 아, 이게 너무 세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이 플랫이 아쉽기는 한데, 그래도 네, 플랫이 되니까. 근데 이거 거의 파도풀이에요, 파도풀. 아, 요즘엔 진짜 SUV를 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높은 시야감, 그리고 랜드로버 차 자체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이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시야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자꾸만 더 놀러 가고 싶어요. 아, 그리고 예전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, 야, 이거 이제 랜드로버도 3000cc 디젤은 무지하게 조용하네요. 디젤이 거의 메인이라 이게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벤츠든 BM이든 다 요즘 디젤이 조용해졌어요. 차체의 느낌과 이 차에 풍기는 이미지 있잖아요. 디펜더 하면 그냥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. 뭔가 탱크를 탄 것 같은 느낌 때문에. 아, 이거 고요합니다. 야, 이거 디젤도 나쁘지 않아요. 진짜 경쟁 상대는 이제 X7의 40D 같은 3000cc 디젤이거든요. 성능 면에선 사실 X7한테 안 돼요. 얘는 300마력이고 걔는 340마력에다가 제로백 차이도 많이 나요. 얘는 7초대고 X7 40D는 5.9초고 토크가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그냥 밟았을 때 이 나간 느낌이, 와, 한 마리의 탱크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야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. 어떻게 숨 막힙니까 지금? 뒤에? 너무 쾌적합니다 지금. 아, 쾌적합니까?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고민하시는 분들도 요 차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. 사실 같은 또 디젤 엔진이라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디젤 엔진과도 요걸 좀 많이 볼 것 같고. 대리님, 요면 요 차나 110이나 디펜더들 지금 좀 할인이 좀 있어요? 디펜더는 아직 여전히 할인이 없습니다. 아, 역시 방어율이 높아요? 뭐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도 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. 스포츠도 없고 레인지로버도 없고 다 할인이 없죠? 네, 할인 없습니다. 그리고 이자 요즘 어때요? 금리는 요즘에 이번 달 기준으로 한 8-9%대 정도. 야, 죽인다? 그 정도 나와줘야죠, 그쵸? 금리 두 자리 나와줘야죠. 근데 사실 지금도 12월보다는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 편이라. 네. 앞으로 금리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근데 이 X7하고 이 차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뭘 좀 제일 많이 고민해요? 패밀리카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. 네. 실내 공간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고요. 또 승차감을 좀 많이 보시죠. 이 차나 X7이나 둘 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사실 둘 다 승차감 면에서는 뭐 도찐 개찐이에요. 자, 이제 요게 제로백이 요 차는 7.5초밖에 안 돼요. 이 토크가 세다 보니까 방금처럼 계속 밟을 게 아니면은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. 그냥 밟을 때. 네, 그리고 네. 1억대 레인지로버도 나온다면서요. 디젤로 이제 HSE 등급, 지금은 오토바이오그래피만 네. 나왔다가 아마 첫 출고가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8천이던데요? 네, 1억 8천만 원대로 해서 디젤 HSE 등급이 이야 나옵니다. 근데 디젤이 이 정도로 조용하고 이 차도 공인연비가 10km잖아요. 네. 실제로 타면 10몇 km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네. 좀 잘 하시면은 10km 이상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온다고 치고 디젤 가격도 좀 내려갔고 차 안이 이 정도로 조용하다? 디젤 선택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차로 이제 또 한번 스포츠 모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고요. 이렇게 진흙, 잔디 자갈, 눈길, 진흙, 모래, 바위 암석, 도강, 에코 모드 이렇게밖에 없네요. 이건 항상 그냥 컴포트로 다녀야겠네, 일반 도로에서는. 얘는 왜 스포츠를 안 넣어줬어요? 랜드로버는 스포츠 브랜드가 일단 아니고요. 그리고 디펜더는 뭐 스포츠성이 사실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방어만 하니까요. 공격이 없죠, 얘는.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죠. 얘는 또 뒷바퀴 조향이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3차선으로 딱 들어와요, 이렇게. 이게 좀 아쉽고 스포츠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만 다녀야 되는데 일반 컴포트 모드도 뭐 되게 잘 나가요. 토크가 좋아가지고 사실 이런 디펜더나 이런 차들은 사실 레저의 느낌, 뭐 캠핑의 느낌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빨리 달리기보다는 이런 풍경을 즐기면서 떠나고 싶다, 어디 캠핑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차입니다. 요즘 니즈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전히 X7을 살 거냐 이거를 살 거냐 하면은 둘 다 차가 좋은데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. 야, 천만 원이 좀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으아. 또 이렇게 실내 디자인 보니까 X7은 화려한 느낌 많이 나잖아. 근데 요거는 되게 심플한 느낌. 송PD는 그런 X7의 화려한 느낌보다는 이런 뭔가 심플한 느낌 더 좋아하지 않아? 좋아하지. 그래서 난 레인지로버가 좋더라고.
아저씨 비싼 걸 좋아하는구나. 그런 건 다 필요 없구나. 좀 패밀리카로 좀 유니크한 디자인하고 넓은 공간 이런 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우리 또 우리 김두현 대리님에게 또 연락 한번 많이 주세요. 또 강력하게 뭐 있나요? 네. 사실 재벌림 보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오시는 분들 제가 만족하게 해드리고 있어요. 뭐 영상에선 얘기할 수 없죠. 아 그럼요. 랜드로버한테 혼나죠. 네 혼나서 네. 스타필드 하나 랜드로버로 오셔서 네. 꼭 재벌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오늘 제가 디펜더 이거 타봤는데 아주 매력적인 차입니다. 진짜 X7하고 가격이 똑같았다면 모를까 1,000만 원 이상 싸기 때문에 좀 갈등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다음에는 레인지로버 1억 8천짜리 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드림카를 찾아서 제 드림카를 찾아서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